예,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오늘 우리 들어오신 분들 네. 호명하는 걸 깜빡했어요. 아, 네. 아, 시간상 김춘옥님, 누아님, 최고님, 네, 전석재님 감사합니다. 조금주님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응원해 주시고요. 기다린다 안녕하십니까. 휴님, 권현지님 안녕하십니까. 네, 마크로 세 개나 웃는 마크로 세 개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초심TV 그리고 서울의 소리 그리고 유용하의 생활정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십니다. 초밥여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윤경님, 원동아님, 최고님, 누이님, 백두산 천지님, 인내처님, 이경태님, 네, 진실하게 살자님, 네, 진실하게 살자, 윤석열 무슨 망길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네, 있습니다. 자, 어제 네, 전당대회 가셨었죠? 네, 어저께 전당대회 갔었습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우선은 전당대회 분위기가 어땠냐면 네, 내가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네, 북한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정말요? 진짜로 왠지 그 바깥의 풍경도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안의 풍경에서는 그 뭔가 굉장히 답답하고 그 사람들의 그런 표정이 아, 이거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표정? 뭐 저랑 뭐 제가 국민의힘당을 지지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어색하고 그리고 정말 진짜 북한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어색한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어저께 계속 촬영을 하다가 네, 제가 꼭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예.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그 현장 자체가. 그래서 조금만 있다가 나왔는데 네, 그래서 영상을 한번 그러시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네. 네, 저는 7년 전에 정당대회 들어왔던 박근혜. 혹시 부드럽네요? 네. 이건 어저께 이제 들어왔던 네, 윤석열. 네, 대의원 여러분 모두 일어나셔서 힘찬 Do you hear? 윤석열 대통령님을 네,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미제라블이 나오는 거. 아, 제가 레미제라블 나올 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제 현장인데요. 흔들지 맙시다, 우리. 네. 나경원 의원. 오, 나경원 역시 충성이야. 팽당에도 충성. 네. 저 사람 이거 배현진이구나. 네, 배현진이요. 오, 안철 수도 있네. 네. 저렇게 뭐 김기현 사퇴하라는 것도 있고. 네. 굉장히 분열된 상태고 저 안에 보면은 네, 사람들 표정이나 그런 느낌들이 막 되게 뭐 하여튼 이상해요. 이 사람들은 네, 대의원들이죠. 네, 대의원들입니다. 네. 이거 어디? 아, 저 저기인가요? 저 킨텍스인데요. 아, 저기서 투표를 하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건데. 그렇군요. 네. 뭐라고 찾아 있어요? 네. 네. 아,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네, 우선은 어저께 김기현 당대표가 됐죠. 네, 네. 52.93% 됐는데 네, 제가 아까 박근혜 53%. 네, 52.93%. 네, 52. 그 왜 아까 박근혜 영상을 틀었냐면은 네, 박근혜가 7년 전에 전당대회를 처음으로 대통령이 간 거예요. 대부분 전당대회는 대통령이 축사를 보내거나 잘 안 아니면 가죠. 안 가죠. 네. 왜냐면은 선거 개입을 한다. 당무 개입되니까. 네. 근데 이번에 윤석열이 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간다는 거는 상상도 못 해봤는데 어쨌든 뉴스에서도 나왔고 윤석열이 왔는데 그 얘기는 자기가 밀고 있는 김기현을 네, 찍어라라고 그렇죠. 메시지를 그러니까 주는. 아까 얘기하신 뭐 전두환 때 그 체육관 네, 선거를 하듯이 이건 완벽하게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기현이 됐잖아요. 네. 당 안에서도 김기현을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 투표 그 현수막 걸려 있는 것도 보면은 곧 그러니까 윤석열이 김기현을 지지하는 거, 그 윤핵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저는 되게 아이러니한 게 윤석열은 박근혜를 수사했기 때문에 박근혜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어떻게 퇴진이 됐는지를 잘 알거든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김기현이 네, 당대표가 됐지만 윤석열은 이것 때문에 당의 분열이 일어나고 네, 박근혜랑 똑같은 길을 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퍼컷 세레머니를 했다면서요? 아, 네, 어퍼컷 세레머니도 하고요. 그 누구한테 먹으라고 어퍼컷을 한 거예요? 당원들한테?
네, 아 진짜 저것만 네, 봐도 토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윤석열이 들어갈 때 다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요? 네, 박수를 안 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당 안에서도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손절하는 당원들이 많아졌다. 53%의 김기현 후보가 그렇게 대통령이 밀고 네.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3% 과반을 사실 넘은 거 아니에요? 네. 나머지 47%는 사실상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싫다. 그렇죠. 의사표시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네. 네. 그 어쨌든 네. 국민의힘당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렇죠. 지금 예. 가장 핫한 맞습니다. JMS에 예.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얘기하죠. 해볼게요. 네. 네. 우선 JMS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냐면요. 네.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성경을 2,000번 읽었다. 그래서 자신은 메시아다 라고 하는데 이게 정명석이 사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지만 네. 정명석이 영향을 준 거는 사실 통일교입니다. 그래요? 네, 통일교에 보면은 성경책이 있고 원리 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책을 재해석을 해서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통일교도 마찬가지로 메시아, 그러니까 재림 예수를 문선명이라고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정명석은 자기가 네. 재림 예수다 라고 하면서 신촌에서 상경을 해가지고 네. 이 서울대, 이화여대, 연세대 네. 이런 그 엘리트 학생들을 한 명 한 명씩 포섭해가지고 굉장히 큰 단체가 됐죠. 근데 실제로 JMS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네. 그 성폭행과 그 성추문으로 강간, 성추행, 그 다음에 또 그 탈퇴한 사람들을 구타하고 감금하고 때리고 그래서 10년형을 받았었어요. 네, 정명수가. 네, 그래서 2008년도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2018년도까지 복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실 JMS는 사라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해외에 가서 엄청나게 또 세력이 좀 커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네. 라는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방영하면서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네. 우선 영상을 한번 보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잘생기고 이쁜 대학생들을 모아 축제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많은 신도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단체 JMS 사건과 관련해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JMS 측에 출입국 조회를 해주는 등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가 면직 처분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JMS 교주 정명석 씨 측에 수사 내용을 알려주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이모 검사에 대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면직키로 의결했다. 또 서울동부지검의 제2호그룹 불법 로비 의혹 수사 도중 거짓 진술 강요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창원지검으로 전보된 백모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을 확정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넷플릭스의 광고 네. 영상 앞부분을 네. 따서 네. 그 다음에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그때 JMS를 조사할 때 네. 검찰이 개입을 해가지고 정명석을 실제로 도와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모 검사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분명히 혐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직을 당했어요. 그리고 면직을 당했습니다. 아예 검사에서 잘렸어요. 네. 근데 나중에 법원은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면직은 됐는데 네. 혐의는 없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변호사 개업을 하려고 네. 준비를 했는데 대한민국 최초로 변호사 협회에서 못한다. 변호사를 네. 못한다라고 이렇게 했던 최초의 검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자꾸 발생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명석이 가장 먼저 포교를 했던 게 엘리트들을 포교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네. 이렇게 어떻게 포교를 했냐면 모델을 시켜주겠다. 치어리더를 시켜주겠다. 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80년대에는 그때 대학생들이 대부분 뭘 했습니까? 다 그 데모하고 네. 사회운동을 많이 네. 했었는데 네. 굉장히 시기가 안 좋은 시기였죠. 그때 정명석은 대학생들 꼬셔가지고 이렇게 뭐 체육대회를 하거나 아까 그 영상 보시면 80년대 굉장히 이쁜 여성들과 이쁜 남자들이 뭐 축구를 하고 또는 치어리더를 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약간의 노는 문화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네. 대학생들을 꼬셨던 거죠. 네. 근데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아까 그 맨 처음에 영상 보면은 그 음성이 성행위를 할 때 그 음성을 녹음을 한 걸 피해자가 이제 보여준 거예요. 들을 수가 없네. 네, 네. 사실 뭐 넷플릭스에서도 수위를 굉장히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네. 넷플릭스를 보면은 실제로 여성들이 옷을 다 벗고 네. 정명석에게 충성하는 그런 영상도 있고 그다음에 성폭행을 당했던 분들이 계속적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여러분들 네. JMS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교회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교회 리스트가 나왔죠. 네, 교회 리스트가 나왔는데 볼까요? 아, 죄송합니다. 4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게 지금 교회 리스트인데요. 전국 각지에 있네요. 네, 전국 각지에 지금 보이는 것만 해도 전국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저 교회, 그 JMS 교회인 것 같다. 네. 또는 JMS가 모이는 곳인 것 같다라면서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우선 신천지랑 포교 방식이 많이 비슷해요. 유사해요? 네, 유사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여성이 남자를 꼬시는 그런 네, 유혹하고 네. 또 남성이 여성을 유혹하고 뭐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생긴 남자, 젊은 남자, 이쁜 여자가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 연대 고대 뭐 그렇게 엘리트들 그런 사람들이 포교를 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메시아라고 부르니까 예를 들어서 그 JMS의 정명석은 자신이 메시아고 자신과의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신과 관계를 맺는다.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종교적으로 봤을 때 완벽한 이단이고 흔히 말해서 이 사람은 이단으로 교단에서 규정을 교단에서 이단을 했죠. 자신은 뭐 감리교회라고 얘기하는데 네. 우선 정말 웃긴 거는 통일교회에서도 JMS는 이단이다. 우리랑 아니다. 그다음에 그냥 기독교에서도 JMS는 이단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아까 교회 주소록을 보여주셨다시피 네. 독보서처럼 우리 사이에 네. 붙어 있고 그것이 이제 지배 엘리트들 그렇죠. 뭐 굉장히 무슨 뭐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 단국대 교수분인가? 네네. 그분이 이제 언론에서 나온 거에 따르면 뭐 정계, 관계, 언론계 네. 쫙 다 퍼져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료계도 의사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JMS에 가입했던 네. 그런 80년대, 7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대학생들이 네. 어떻게 됐겠어요? 네. 만약에 이제 지금 어른이 됐고 성공을 해서 뭐 4, 50대가 됐다고 치면 그 사람들이 검사일 수도 있고 판사일 수도 있고 의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기업에 다니는 네. 뭐 간부가 됐을 수도 있죠. 그 명단은 안 나오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명단은 안 나오죠. 근데 JMS 안에서는 명단을 당연히 갖고 있겠죠. 당연하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간부가 되는 경우가 많고 통일교도 마찬가지로 제가 통일교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네. 거기에는 순결학과라는 게 있어요. 순결학과는 어쨌든 순결을 중시하면서 이제 약간의 그 뭐랄까 간부를 만드는 그런 네. 과예요. 진짜 대학교에 순결학과가 있는데 JMS도 그런 JMS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간부들을 만들고 또 자기들만의 뭔가의 그런 세력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네. 알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JMS에 대해서 그 잘못된 점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왜냐면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를 이용해서 즐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회적 파장이 어떨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대목은 제가 보기엔 그 명단이에요. 지금 네. 사회의 지배 엘리트들이 타락상을 보여주는 건데 네. 실제로 노블레스 오블레라는 말이 안 되고 이 타락상을 보여주는 종교로운 형태로 나타난 것인데 그 명단이 이제 나오겠죠? 나와요. 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근데 정말 웃긴 게 이 네. 10년 동안 성폭행으로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네. 나와가지고 다시 메시아의 역할을 하고 있고 네. 지금 홍콩이나 대만, 중국에서도 피해자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뒷배를 봐주는 권력층이 상당히 있어요. 네, 거죠. 있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검찰들이 이 뒷배를 봐주거나 네. 아니면 권력층들이 뒷배를 봐줬지만 여태까지 네.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해외에서도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요. 오죽하면은 예. 지금 현 검찰청장이 네. JMS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중하게 네. 수사를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중장이요. 하고 있는데 네. 네, 어쨌든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이 JM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네.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분명히 JMS의 정명석은 반드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충성했던 권력자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간부들이 네. 분명히 다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이 다단계식이라고 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다단계식. 다단계식이라고 네. 분명히 여기서 쫙 네. 리더들이 있고 그 밑에 쭉 포진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진짜 제대로 좀 수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이비 종교가 우리 사회 지배 엘리트들의 관광에 퍼져 있고 네. 그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격을 금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향후 취재 기획은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 그 교수님하고 연락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네. 아, 이 사람들이요? 저 안 하고. 아니요. 제가 이제 예. 제가 그 단국대 수학과 예. 교수님하고 네. 메일을 일단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그랬더라고요. 계속 예.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분 아버님이 예전에 한번 테러를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당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다 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종교에 빠지면 이게 흔히 말해서 우리가 뭐 이슬람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막 테러를 많이 하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분명히 테러를 왜 종교에 빠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이 내가 모시는 신이 정명석인데 네. 이 사람을 괴롭힌다. 그러면 자기 목숨을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어쨌든 서울의 소리에서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종교도 종교 나름이겠죠, 그죠? 나름이죠. 네, 종교라는 건 네. 우리의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그럼요. 자유가 있죠. 근데 그래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데 참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는 종교라고 얘기하니까 네.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회적 폐악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럼요. 제대로 수사하고 여기 관련자들은 일벌벗게 해야 되지 않겠냐.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천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